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폭격기 타쿤입니다. 자, 오늘은 키움증권 저기 재난 뭐 훈련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말씀드릴 내용도 있고요. 해서 일단 뭐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 앞으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자료를 보여드리면 조금 더 신빙성이 가죠. 자, 미보도 자료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어쨌든 간에 결과치이기 때문에, 자, 이 결과치를 우리가 지금까지 행보를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맞춰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께, 월요일날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시황 오늘 대충 싹 드렸어요. 어디서요? 텔레그램 방에서. 자, 근데 혹시나 오늘 바쁘신 분들은요, 이렇게 좀 자료를 좀 드릴 건데, 그냥 받아가시라고. 010-6411-8706으로 편하게 구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뭐 베푼다고 베푼다 말씀만 드리고 있는데,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전문가들이 모여서 책을 하나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매 목적으로 출판한 것도 아니면서 판매를 하고 있지도 않아요. 자,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달의 경제 부분, 주식 부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방송하고 있는 전문가분들의 노하우들을 싹다 넣어놨습니다. 제가 그래도 뭐 주식 바닥에서 조금은 그래도 방구 좀 끼고 있는데, 자, 프로트레이더 시절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 싹다뭐좀 핵심적인 노하우들 넣어놨습니다. 뭐 간단한 차트 기술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냥 노하우에 대해서 족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에 있으면 거의 다 이제 몇 퍼센트 확률로 상승 구간이 나와주고 이런 뉴스가 나와준다면 이런 부분이 나와주고 MSCI에 대해 규칙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이런 부분에서 막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받아가시세요. 무료입니다, 무료. 자, 그래서 이책 같은 경우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자, 010 6411-8706 문자로 자 이거는 뭐 두산이니까 두산 노하우라고 적을까요? 자 일단 100건까지만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자 100건은 제가 뭐 힘이 닿는 것이 100건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부탁 하나만 좀 드리자면 좋아요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이 댓글이라는 게 정말 참, 우리 긍정적인 이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이 긍정적인 우리 힘을 같이 공유해 가면서 좋게 우리가 이런 극복해 나가자. 뭐 이런 느낌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금요일에, 자, 거의 부활권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오를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자, 전력난입니다, 결국엔. 이 전력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대한전선에서 후속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 차트 쪽으로 봤을 때 제가 이 구간 나와준다고 했죠. 자, 이 급등 구간 이거 왜 나와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대한전선이 어쨌든 간에 전력난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되면서 그 수급들이 여기로 넘어왔다고 했어요. 날짜 똑같습니다. 대한전선이 하락 추세에 탔을 때 이때 급상승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급들 올려줬던 수급들이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건데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건 지금 행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내려왔다가 이평선 구간을 지지받으면서 어떻게 있어요?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중요한 건요. 여기서 잘 봐야 될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저점 상승이라는 게 정말 오히려 상한가 이런 것보다 환경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왜? 이 저점 상승은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 구간을 바탕으로 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저점 상승 구간에서 이슈만 터준다면 충분한 수익 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우리가 전력난이라 치기만 해도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근데 두산 이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이 원자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두산의 너빌리티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조금씩 뻗어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카자흐스탄까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아랍권까지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제 미국 시장도 조금 눈독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뭐 규모 자체는 미국이 엄청나게 많겠지만,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그 할당량이 우리가 면적이 조금 더 넓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이 할당량, 커버하고 있는 할당량이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커버할 수 있는 기술력을 MOU를 추진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예상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뉴스가 하나 제가 가져왔죠. 우리 여러분들께 오늘 이거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AI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해결 열세 대나 북미 기술 추진 검토 계약 10조 원 규모. 자, 근데 어차피 미국에서는 계속 증설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가고,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도 사실상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선반영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는 걸로 좀 보여져요. 자, 그래서 지금 저점 상승은 거의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거의 많다. 자, 그리고 이 박스권이라는 건 어차피 잡혀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줄 거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충분히 여러분들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원본 내용은 일단 우리 여러분들한테 010-6411-8706으로 자, 문자 구독이라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뉴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거 기다리면서도 좋지만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도 준비를 한번 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제가 자, 어젠가요? 어제 대한전선이 이 체력이 장난칠 만한 뉴스를 제가 가져왔죠. 자, 대한전선이 갑자기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인가 봤더니, 자, 대한전선 LS전선 고전압 케이블 기술 유출 혐의. 그래가지고 갑자기 떡락했었어요. 정말 비상이었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제 목소리나 이런 걸귀 기울이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던질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딱 기사가 딱 봐도 대한전선의 LS전선 해상 풍력 발전할 수 있는 고전압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말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대한전선 본사랑 통화, IR 담당자랑 통화를 해서 이 녹취내용을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들려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기사 추정이 나와주더라고요. 자, 경찰이 LS전선 해상 풍력 발전할 수 있는 고전압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한 혐의로 건축 설계사 가온 종합 건축 사무소. 자, 결국은 대한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력들이 장난질을 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예외는 아니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수급들이 개미가 아직까지 털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죠. 항상 그랬습니다. 워렌 버핏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리스크 관리. 그리고 돈을 잘 버는 법은 손실 보지 않는 법. 그대로입니다. 우리 리스크 관리, 손실 보지 않는 법. 이런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과 공유해 가면서 미보도 자료를 우리가 좀 대기를 한다면 충분한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쵸? 자, 010-6411-8706입니다. 자, 이거는 구독이라 보내주시면 자, 여러분들께 제가 싹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뭐 매매 동향만 봐도 지금 일단 외인들이 많이 사주고 있어요. 그쵸? 아직까지는 많이 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될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 외인들이 왜 사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 나간다면 충분한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만족하실 만큼의 충분한 수익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자, 지금 미국 뭡니까? 원자력 증설. 자, 이것만 봐도 지금 다시 떠오르는 원자력 발전 뭐 이런 부분에서 이란 핵시설, 우란 농축, 뭐 원심분리 증설, 뭐 이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어차피 내년이면 일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이미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고, AI 업계 경쟁자인 오픈 AI 샘 올트먼 CEO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로 전환하려면 미군 출력이 3배가 필요하고 내년이면 모든 짐을 구동할 만큼의 충분한 전력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제가 프랍 트레이더 시절에도 거의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줬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지만, 자, 월요일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중간에 라이브를 켜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 이 뉴스는 나아줄 거니까 우리가 리스크 관리만 하면서 잘 버티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벤트 같은 게 있으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안겨다 드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지진이 있었죠? 자, 8시 26분에 전북에서 여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2일 수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께 바로 드렸었어요. 지진 테마이면서 AI 관련주인 폴라리스 AI, 리노스였어요. 예전에. 자, 급등 나와줄 겁니다. 리노스가 그거였거든요. 저 지진 관련주. 그래서 바로 시초가 왜 들어가겠습니다. 진정한 뱃사공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알아야 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수익률 얼마 났어요? 22% 나왔습니다. 작은 금액 아니죠? 22%.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이벤트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010-6411-8706 필요하시다면요. 뭐 문자 주십시오. 구독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그냥 형식 없이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하셨던 거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금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에 대한 분석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시황을 좀 한번 읊어달라 뭐 이런 거 어떤 방향성으로 이제 어떤 시장 쪽에서 강하게 나와 줄 것을 예상하냐 뭐 이런 부분도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문자 오기 때문에 힘 닿는 곳까지 제가 매일매일 밤 새벽까지 보내드리고 있어요. 답장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답장을 해드릴 수 있죠. 자, 이런 것도 제가 번호를 알기 때문에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문자를 보내주셔서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하루 평온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마 라이브 방송으로 뵐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은 제가 다음, 한 다다음 주 정도? 네, 그때 제가 기업 탐방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저 아시죠? 저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다 다녀옵니다. 제가 인증샷까지 여러분들께 남겨드렸었죠. 최근에 어디 갔습니까? HLB 기자회견 갔다 왔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들 싹다제 발땀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 먹고 움직이니까 좀 힘드네요. 자, 일단은 010-6411-8706 구독이라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붙이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